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기서 수료를 하고 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대체 뭘 배웠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유명한 타투이스트였고 돈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안녕하세요. 스카프 디자인 센터 친절한 고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프 디자인 센터 남양주 김세현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강하셨을 때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재밌었고 참 좀 네. 씁쓸했던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재수강생이 한 명 왔었어요. 네네. 최근에 네. 뭐 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기서 수료를 하고 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대체 뭘 배웠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뭐 너무 이제 잘하는 친구인데 올바르지 못한 스승을 만나서 돈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돈만 날렸던 썰이 네. 있죠. 네네. 그 수강생한테는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갔죠. 네네. 거기에 대표원장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소통 카톡으로 하는데 한번 보내면 기본이 이제 일주일이었대요. 답장 오는 데까지. 거기 이제 홍보물을 봤을 때 뭐 엄청 뭐 프로페셔널하고 네네. 마케팅과 브랜딩과 근데 이런 그런 교육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뭐 니들 이제 뺏기는 방법도 몰랐다 그러니까 아 이게 니들을 깔 때? 네, 깔 때 뒤에 이 잡고 뜯으면 되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잡고 휘어 갖고 네. 휘면은 이제 우리 팁 부분이 뾰족하니까 거의 막 찔리고 네. 근데 아직도 재수강률 뭐 0%다 이러면서 네네. 홍보를 하고 있는 걸 네네. 보는데 참 사실 원장님도 본인이 직접 겪으신 게 있잖아요. 저는 네, 네.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나이도 몰랐어요. 그분 한 50대 되셨던 아저씨분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어 왔어? 이 한마디가 끝이에요. 뭐 아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근데 원래 이제 업계는 그런 거구나 해서 이제 400만 원의 돈을 냈고 교재는 없었어요. 1201 사이즈에 대해서 스티스에는 설명을 저희는 이론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론 교육 없이 너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보여주고 뭔지 알아? 어 아니요? 이러면 한 번만 말할 테니 딱 들어 이러면서 딱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 한 번에 캐치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안 알려줘요. 아 지나가는 건가요? 말을 못 걸어요. 포스와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은 원래 타투이스트인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그 남양주 지역에서 좀 유명한 타투이스트였고 지금은 이제 활동은 안 하시고요. 이제 수료를 했는데 저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마침 같은 남양주에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상태는 그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자신감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이제 의문점이 네. 가장 심했고요. 실습을 하긴 했나요? 아, 한 10분 했습니다. 10분? 네. 10분 하고 비켜 해서 네. 옆에서 이러고 쳐다봤죠. 아, 그분이 또 다 하고? 네. 제가 또 사실 시력이 이제 눈 수술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장비를 써야 돼요. 근데 장비도 안 쓰니까 그 10분 동안 좀 한 3, 4개도 못 찍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이게 맞나? 하면서 이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런 이제 피드백이 없었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와.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었는데 요일은 정해졌으나 시간은 이제 항상 그분의 기분에 따라 이제 됐어 가 하면 가야 돼요. 지금도 심지어 이제 홍보 엄청 많이 하고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업체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거죠. 심한 데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재수강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제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네. 왜냐면 피드백을 전혀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완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결과가 어떤 게 기준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감이 없고 근데 그분 나름 잘 나가는 분인데 요새 그 세미나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 다른 제자분들도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아 진짜? 거기 애프터 전문 아닌가요? 한 네 분 지금 피드백 드렸는데 세팅값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씩 상담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수강을 하기에는 금전적 여유가 이미 없고 2시간씩? 네. 네. 또 저는 재수강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고 제 친구 도움을 이제 받았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이제 잘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도움 준 친구를 참 고맙게 생각해요. 아직도 네. 또 그 재수강생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아니까 너무 도와주고 네. 싶더라고요. 그냥 요새 많이들 홍보하실 때 뭐 재수강 0% 이 문구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건 사실 이제 본인만 모르는 0%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다시 거길 안 가니까 본인 뭐 재수강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분명히 저한테서도
불만족하신 분이 생길 수 있고 그쵸. 다른 데 네.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방금 이제 하셨던 수강생 분처럼 이런 썰을 이제 푸는 거예요. 나 이게 되게 힘들었다. 고도쌤 영상을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다. 만나서 얘기 한번 하고 싶다. 사실 이 말씀 이제 엄청 많이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개인 상담을 찾아오시라고 뭐 말씀드리는 분들 있고 전화로 막 한 30분 넘게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사실 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네. 왜냐면 그분도 이 업계가 마음에 들었고 이 일을 진심으로 되게 하고 싶은데 한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진짜 조금의 솔루션을 드리면 어떻게든 좀 잘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연락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